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의원 가운데 한 분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네. 한번 인터뷰 같이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간만에 네.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정부하고 네. 민주당 이거 너무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일관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일을 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눠드리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행정안전부하고 정리해서 보았더니 그 당시에 전 국민에게 나눠드렸던 돈이 99.5%가 다 쓰였습니다. 네. 다 쓰이는데 기간을 정한 거죠. 5월경에 나눠드리면서 8월 말까지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까지 다 쓴 겁니다. 그때까지 다 쓰는데 대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딱 그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경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 시장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대목 맞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전 국민의 그 집단 면역이 일정 정도 완성되어 나가는 시기가 11월 정도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0월 정도로 앞당겨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정도 되는 시점에 경제를 살려내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려서 그 돈이 쓰이고 그 돈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서 그분들이 매출을 늘리는 상황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어제 정책위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여러 그렇습니다.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책위원총회에는 기재부가 왜 그렇게 하위 80%로 정했는지와 예. 그다음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업종의 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업종들에게는 네. 약 4조 원 정도를 따로 마련해서 예. 피해 보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그 보고하고요.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찬성하는 교수, 반대하는 교수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전 국민 재난지급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그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약 4조 원이 피해 소상공인 보상금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거 외에 경제를 살리는 그 상생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상생기금은 전 국민에게 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은 의견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당초 당정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전 국민 네. 지원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에 진행됐던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왔던 때다. 그리고 그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위 1분이라고 하죠. 네. 하위 20%, 그다음에 2분이라고 하는 하위 40%의 그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그때 유일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득이 플러스가 났고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문제점은 경제 양극화라고 합니다.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네. 그때 딱 2분기라고 하는 5월, 6월, 7월 정도까지의 그 양극화의 수치가 가장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완전 과학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때 통계에 의해서 요 지금 지난 2차, 3차, 4차까지는 선별적으로 업종 그 금지 제한 받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하고 네. 이번에는 그렇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4조 정도 마련돼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하위 20%에게는 또 10만 원씩 더 드리게 또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드리면 이게 드리는 돈이 전 국민이 그냥 갖고 저금해 두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라서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네.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요약하자면 선거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선거용 아니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선별 지원을 통해 두텁게 지원하겠다. 지금 하위 예. 80%를 계속 김부겸 총리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민주당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왜 이걸 이렇게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선별 지원을. 그러니까 그 상위 소득인 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그 지원을 하는 것은 상위인 분들은 일정 정도 나누고 이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80%에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일견 맞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4조가 벌써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 20%의 지원을 위해서 또한 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20%에게 1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위 80%에게 지원을 하는 돈이 그 돈이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상위 20%에게는 캐시백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많이 쓰시면 캐시백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게 1조 1천억입니다. 네. 두 개를 합치면 10조, 11조 5천억이 되고요. 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일 때 기부했던 돈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1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 그 돈들이 쓰이고 나면 다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드리는 비용과 사실은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상위에게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다가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써보고 그다음에 비용을 추산해보면 전 국민께 드리는 비용이나 하위 80%하고 캐시보호로 드리고 다시 기부금 받아들이고 세금 받아들이고 이러는 비용이나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90% 안이 나오는 거 이게 예. 당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90%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80%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90%에게 주는 비용에 상위에 또 캐시백을 주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12조 9천억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서 다시 상위 90% 얘기가 있지만 전 국민께 드리고 그리고 또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카드에다 충전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보통 충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카드에 충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다시 기부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고소득층인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좀 더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함께 기여하는 느낌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주면서 하위 90%와 상위 10%를 가르는 일도 없고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장비부터 시설부터 인력까지 해서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90%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 상생기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뭐 그렇죠. 내일도 이제 그 수치가 한 1200명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소비 촉진의 목적도 있고 양극화에서 국민 위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긴 하나 일단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재난지원금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 통과되려면 7월 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네. 7월 말 정도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될 겁니다. 그전에 이 유행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는 것은 저희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네. 그 사이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추이인데요. 네. 그 사이에 팬데믹은 막아야죠. 막고 이 재난지원금이 바로 뭐 내일 당장 쓰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7월 말에 추경이 통과되어야 하고요. 그 사이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코로나 그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은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데에 충전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 당시에 음식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요. 안경 그리고 시장 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가서 집에 사먹는 거죠. 약국 병원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학원비, 네네. 참고서비 등등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전체에 마중물을 내는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좀 주변적인 걱정이다. 네, 팬데믹이 알겠습니다. 있는 시기에 막 지금 막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지원 조항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피해에 관해서 소급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선별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지금 소득이 낮은 계층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한테 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지금 전 국민 지원을 대폭 그 대상을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우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소득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 게 소급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손실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자라고 할 때는 그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익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급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지금 전부 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계를 내고 추계를 내서 그 추계에 맞춰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부가 소급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돈을 전부 다 따져봤더니 약 3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그 피해를 본 분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매출이 좀 줄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매출이 줄은 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줄어서 그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이 줄은 분들은 뭐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급해서 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우선은 4조 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기로 알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23일 추경안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이제 기한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이 과연 어디까지 협조를 해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야당이요?
예, 당정 간의 얘기가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기존 안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야당이 예. 과연 어디까지 동의해 줄 것인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도 동의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과연 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제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걸 선거용이라고 본다면 그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그 선별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작년 내내 그렇게 지원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뭐 지난번 저희 그 서울 지방선거나 부산 지방선거에 크게 도움이 돼서 이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어서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고요. 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여당이 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받으면서 갈등 없고 그리고 다 그 경제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네. 야당이 실제로 여당이 이제 뭐 끌고 나갔다고 해서 야당에게 지금까지 불리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반발이 뭐 거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